안녕하세요. 생활 수목화 꽃그림 그리는 운초 갤러리입니다. 모란 꽃을 제가 예전에 블루 계열로 그려서 업로드 했는데요. 오늘은 연지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은 터치가 크게 움직여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붓이 좀 눕혀져야지 꽃잎을 넓게 그릴 수가 있겠지요. 하얀색하고요, 연지색 두 가지를 가지고 쓰고요. 먹물과 약엽, 초록 계열로 이파리를 세 번의 터치로 연결할 겁니다. 쉽게 배우고 많이 활용되는 생활 수목화 꽃그림, 거기에 운초 멋글씨까지 멋부리고 글씨를 쓰는 멋 글씨까지 연결해서 오늘 완성할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활용하세요. 생활 속으로 아니면 원단에 원단 꽃그림, 천아트, 패브릭 아트 활용할 수 있고요. 양초에도 적용해서 양초 작품 만들 수 있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부채는 적용하기 좀 뭐하겠죠? 계절에 맞게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워놓으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적용할 건지 생활 속의 용품들에 모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쉽게 배우고 많이 활용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수목화. 오늘도 영상으로 업로드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요. 건강에 조심해야 될 계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